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방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우방근. 이 우자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소우자입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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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자는 뭐냐면 위에 풀초변이 있으니까 풀은 풀인데 주변에 있는 풀이다. 이런 뜻이고 소 주변에 있는 풀. 주변을 뜻하죠. 그리고 이제 근은 뿌리 근자입니다. 아, 소 주변에 있는 풀인데 뭔가 그 풀에 이제 뿌리를 쓰는 게 이 우방근이죠. 우방근. 자, 그럼 이제 우방근이 뭘까요? 우방근이. 우방근이 바로 우엉입니다. 우엉을 가지고 뭐 조림도 하고 무침도 하고 굉장히 아삭아삭한 맛으로 많이 먹는데 또 이제 우엉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거의 우엉이 어떤 용도로 우리가 먹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우엉의 가장 큰 특징은 일종의 우엉의 MBTI입니다. 우엉의 MBTI는 미역의 MBTI는 순기,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순조롭게 해주는 것, 나와의 관계에서 그렇고요. 우엉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기를 하게 됩니다. 하기. 우엉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의 기운을 차분하게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엉을 먹게 되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기운을 쭉 내려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엉을 먹게 되면 우엉의 기운이 우리 몸을 대략 이렇게 우리 몸에 대략 이렇다고 치고 이제 몸을 이제 상하로 나누면 몸을 이제 상하로 나눴다. 그러면 우엉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우리가 입으로 먹었을 때 우엉의 기운은 밑으로 우리 몸의 어떤 기운의 중심을 밑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엉을 먹는 목적은 뭐냐? 하체를 튼튼하게 하는 목적으로 먹는 겁니다. 상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먹는 약재이자 식품이 아니라 하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기운을 밑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우엉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기작용 때문에 허리가 안 좋거나 무릎이 안 좋거나 발목이 안 좋거나 고관절이 안 좋다. 내가 하체관절 중심으로 해서 몸이 안 좋을 때 뭘 꾸준히 먹으면 좋을까? 다들 그냥 성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채워야 될까? 칼슘제를 먹어야 될까?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거 말고도 나의 기운이 하체 중심으로 몰려서 하체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우엉이 되는 겁니다. 이 우엉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많아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우엉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것, 뭐 당근에 들어가는 거 말고도 사실 우엉을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방식 중에 하나가 우엉차거든요. 말린 우엉을 가지고 이제 끓이거나 다리거나 우려내서 우엉차를 많이 먹는데 우엉차를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변비입니다. 변비. 또 한 가지 변비 해소도 하지만 또 다이어트 목적으로도 많이 드시죠. 다이어트 목적. 그런데 유독 변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먹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은 우엉입니다. 당근 먹어서 별로 변비에 효과를 못 봤어요. 또 이것저것 먹어서 효과를 못 봤어야 하는 분들도 우엉을 먹게 되면 거의 변이 뚫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 식이섬유만 가지고 특정 성분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밀어주고 내려주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변비 해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엉을 드시고 변비 해소가 안 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똑같은 변비인데 우엉이 가장 여기에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이걸 현대적으로 또 영양 성분으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눌린이 풍부하다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엉그름에 현대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이눌린 성분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이눌린은 이제 복합당이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돼서 끝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대장에 있는 미생물의 먹이로 쓰이는 거죠. 다른 데서 이 우엉의 주요 성분들은 흡수가 안 되고 끝까지 이제 대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에 있는 미생물이 이제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대적으로 변비 해소에서 쓴다고 하는 건데요. 또 이 이눌린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하죠? 그래서 당뇨에 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일종의 그 우방, 이 이제 이눌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현대적으로 당뇨의 원인은 피 속에 설탕이 많아서 일종의 그 이제 혈당이 높아져서 당뇨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떤 그 기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현대적으로 이제 당뇨가 오는 이유는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바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조절이 안 되고 빠르게 살고 일종의 기운이 위로 치밀어서 당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운이 위로 치미는 것을 전통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운이 위로 치민다. 그래서 상기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아, 얼굴이 빨개지니까 너 얼굴이 상기되었네. 기운이 위로 치미는 걸 상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위로 치밀어서 흥분되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빠르고 열받을 때 기운을 내려주는 게 바로 이 우엉, 우방자기 때문에 당뇨가 생기는 주요 한국인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현대적으로는 이눌린의 효능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엉 관련해서 찾아내면 논문의 거의 대다수가 피부 논문입니다. 우엉을 가지고 실험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한 논문들이 다 피부 쪽에 중점을 가지는 거죠.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뿌리 식품이 이게 뭐에 갑자기 피부에 도움이 되지? 뭐 다른 뭐 그렇다면 당근은 피부에 도움이 안 되고 뭐 딴 거는 안 되고 근데 특징적으로 우엉이 피부 논문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머리 위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열받는 게 기운이 이렇게 치밀어 오르죠. 와악 열받는다. 뒷골 땡기. 이게 다 뭐죠? 이게 이제 상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상기. 그러니까 앞에서 우엉이 이 기운을 반대로 밑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뒷골이 당기는 분들도 우엉차라든지 우엉을 많이 먹게 되면 뒷골 당기는 게 실제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뒷골이 당기는 느낌이 있을 때 동시에 혈압을 재보면 혈압이 올라간다. 그 혈압을 떨어뜨리는데도 이제 우엉이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상기인데 이게 상에서 하루만 이 하에서 상으로만 오르는 것이 이제 상기가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몸 안쪽에서 몸 바깥쪽으로 치미는 것도 전통적으로는 상기라고 보는 겁니다. 상기. 이게 몸 안에서 밖으로 뭐가 이제 자꾸 치미는 거죠. 몸 안에서 밖으로. 생각을 해보면 몸 안쪽에 뭔가 있던 것들이 몸 밖으로 나오는 거 결국 피부에 생기는 두드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피부 두드러기가 우리가 얼굴이 빨개지는 혈압이 오르는 행위 자체를 상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몸 안에 있던 것이 피부 쪽으로 뚫고 나오는 것이 이제 상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엉이 들어가게 되면 밖으로 이렇게 치밀고 있는 기운을 안으로 도로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 뭐가 났을 때 우엉차라든지 우엉을 먹게 되면 다른 모든 뿌리 식품에 비해서 빨리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우엉이 이제 내려주는 거죠. 이런 것을 전통적으로는 뭐라 그런다? 우엉의 하기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기. 그런데 실제로 이제 다양한 어떤 피부 질환으로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면 뭐 이제 피부과에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아서 이제 복용을 하시거나 또는 피부 전문 한의원에서 한약을 복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제 경기가 어려워질 때는 이렇게 저렇게 약을 챙겨 먹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제 말린 우엉차라든지 우엉을 다양하게 조리해가지고 다를 때에 비해서 한 달이라든지 두 달 정도를 집중적으로 우엉을 이용하게 되면 이 하기 작용으로 뒷골이 반복적으로 당기는 거 마찬가지로 피부에 다양하게 생기는 두드러기 피부 질환을 없애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엉에 이제 중요한 효능이 있는데요. 우엉이 소우자를 붙이는 게 소 옆에 있는 풀이더라. 그래서 이제 우방이라고도 표현하고 우엉의 씨를 우방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소 근처에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소가 많이 먹는 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소가 미국산 사료 먹고 가둬져 가지고 이제 키우지만 예전에는 이제 노상에다가 산에다가 풀어놓게 되면 돌아다니면서 우방자, 우방근, 우방초 먹고 이제 큰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래서 이 우엉에
또 다른 표현이 우체입니다. 우체. 소풀. 소가 먹는 풀. 우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해필이면 다른 동물도 아니고 소가 많이 먹냐. 우리가 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느냐. 소고기를 먹게 되면 든든한 보양식. 우리가 힘이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소도 많은 풀 중에 굳이 우엉을 챙겨 먹었던 이유는 우엉을 먹었을 때 다른 풀을 먹었을 때보다 힘이 많이 나기 때문에 특별히 이 풀을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엉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대력자입니다. 대력자. 대력입니다. 대력. 우엉을 먹고 나면 힘이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일 먹고 힘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일을 먹게 되면 흔히 해독이다, 뭐 채소를 먹게 되면 해독이다, 변비 해소다, 피부가 맑아진다. 그렇지만 약간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뭐 과일식, 채소식, 해독 주스를 하지만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약간 저혈당이 오고 힘이 빠지기 때문에 되게 단기간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식 위주로 식습관을 할 때도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엉입니다. 우엉이 채식을 할 때 곁들여지게 되면 힘이 잘 안 빠집니다. 왜냐? 우엉의 힘이 우엉 자체가 대력자. 우엉을 먹게 되면 큰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게 이름에 상징적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엉을 먹었을 때 왜 이렇게 힘이 많이 날까요? 우엉에는 뭐가 들었냐면 사포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포닌 그렇게 되면 인삼에만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사포닌의 3대 짱이 하나가 인삼, 두 번째가 우엉, 세 번째가 도라지입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인삼을 통해서 사포닌을 통해서 면역과 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엉을 통해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사포닌을 공급받아서 힘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인삼이 전반적으로 힘을 내준다 그러면 우엉은 하체 중심으로 힘을 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체에 비해서 하체에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잘 풀린다. 이런 분들은 우엉을 조금 더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리법을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먹었을 때 이제 힘이 난다고 하는 이 성분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우엉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엉을 지금처럼 여기 이제 준비된 것처럼 우엉의 이제 껍질을 탁 쳐버리고 맛있게 먹겠다고 이렇게 먹게 되면 우엉에 있는 사포닌을 다 날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엉을 단순히 이제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변비 해소 목적으로 할 때는 껍질을 다쳐서 드셔도 되지만 대력자, 대력이라고 하는 우방이라고 하는 것처럼 소처럼 힘이 나기 위해서 큰 힘을 내기 위해서 이 우엉을 드실 때는 껍질을 어느 정도 남겨놓고 다만 조리 시간을 길게 해서 눅진눅진 말랑말랑하게 해서 드셔야 이 사포닌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포닌이라고 하는 것은 계면 활성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데치거나 끓이거나 뭐 삶거나 했을 때 거품이 나오면 그 거품이 더럽다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거품에 사포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목적으로 우엉을 다양하게 이용을 해서 조리해서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 정말 값싼 인삼과 값싼 홍삼을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요 식품, 요 먹거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한자를 쓰다 보니까 제가 좀 날렸었습니다. 한자로 설명드리면 이건 바로 다들 아실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길경입니다. 길경. 도라지죠. 도라지. 이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판단할 때 이제 영양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첫 번째로 영양 중심으로 도라지 얘기 전에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영양 성분으로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3대 영양소 그러면 단백질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지방 이렇게 있습니다. 3대 영양소.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5대 영양소로 조금 더 넓히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6대 영양소까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6대 영양소는 뭐냐? 여기 하나만 더 있으면 되죠. 피토케미칼. 피토케미칼은 뭐냐면 이제 이를테면 이제 그 음식, 식물이든 뭐 그게 동물이 됐든 특히 이제 식물의 그 특유한 향, 특유한 화학 성분
특유한 정류 성분을 이제 일컫는 거죠. 피토케미칼. 전통적으로는 이 영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기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기미. 전통적으로는 음식을 파악할 때 또는 영양을 파악할 때 기미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기미에서 이 미는 뭐냐면 맛입니다. 맛. 그래서 입에 넣고 입 주변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전부 다 이 5대 영양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 기운은 뭐냐? 코로 느낄 수 있는 것, 향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이건 피토케미칼이 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피토케미칼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코가 건강을 해야 여러 가지로 정신 활동이라든지 신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5대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6대 영양소인 피토케미칼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이제 도라지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라지의 피토케미칼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가 중요한데 코가 향기를 맡으려면 코를 관장하는 장기가 중요해야 되겠죠. 코를 관장하는 장기는 알다시피 폐입니다. 폐. 폐가 튼튼해야 코가 튼튼하고 코가 튼튼해야 향기를 제대로 맡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식물군 중에서 폐랑 코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넘버원 짱은 바로 이제 도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도라지의 힘이 어떤 도라지가 조금 더 이제 각광을 받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도라지 그러면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이 도라지 그러면 나물로도 많이 먹고 또 뭐 조청을 낼 때도 많이 먹고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먹는데 뭐 도라지니까 식물이니까 뭐 식이섬유도 있을 테고 그냥 뭐 목에 좋다는데 조금 더 먹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데요. 이 전통적인 기미론으로 볼 때는 도라지가 몸에서 작용을 하는 부위는 굉장히 소규모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냐? 몸을 이렇게 두고 봤을 때 딱 여기에만 작동합니다. 여기가 어디냐? 목에서부터 코까지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눈이 있고 여기에 코가 있고 여기에 이제 입이 있으면 딱 도라지는 요 주변 입과 목, 코 약간 아래쪽 그리고 입과 목 여기에 작동을 하게 됩니다. 국소적으로. 그래서 도라지를 먹고 실제로 도라지에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변비가 있는 분이 나 도라지 먹고 변비 해소해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 분명히 도라지가 뿌리 식품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우엉은 변비 해소하려고 먹습니다. 근데 도라지를 가지고 변비 해소하기 위해서 먹는다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욕먹게 되겠죠. 왜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도라지가 목에 작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특징적으로 비계학에 의해서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우엉은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우엉은 아래쪽에 작동하게 됩니다. 이제 사포닌이 많은 뭐 세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자면 사포닌이 풍부한 우엉은 배꼽 중심으로 이렇게 상하로 따졌을 때 하에 작동을 하는 거고 도라지는 특징적으로 목 주변에 작동하는 거면 그럼 사포닌의 대표적인 게 인삼인데 인삼은 어디에 작동을 하느냐? 인삼은 위에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인삼은 위로. 그래서 상체에 힘이 빠지고 팔에 힘이 빠질 때는 인삼을 먹는 겁니다. 하체에 힘이 빠질 때는 우엉을 먹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목이 답답하고 뭔가 목에 가래가 끼는 것 같고 목이 불편하고 그 기침이 나는 데는 뭘 먹느냐? 인삼을 먹거나 우엉을 먹지 않고 도라지를 먹어왔던 거죠. 그래서 특정 음식이 특정 부위에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바로 이 기미론이 되는 겁니다. 기미론. 이 기미론에 따르면 모든 식물과 동물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특정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동식물에도 MBTI가 있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도라지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목 쪽에 작동하는 그런 MBTI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이 불편할 때는 도라지를 많이 먹는데요.
또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이제 한 가지가 있는 게 도라지가 나물로 유통되는 것은 대부분 이제 1년근이 유통이 됩니다. 그런데 도라지가 목이 안 좋을 때 드세요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아니 도라지 먹어도 목에 있는 가래, 목 기침에 별로 도움이 안 되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 이 사포닌 함량은 사포닌 함량이 많은 식품들은 대개 근수가 1년에서 2년, 3년까지는 사포닌 함량이 약효를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언제 발휘가 되느냐? 4년차, 5년차, 6년차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도라지를 목을 좋아지게 하는데 쓰려면 4년, 5년, 6년차 도라지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1년차 나물을 먹고 효과가 없다 그러시면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죠. 안 드시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이거 가지고 약효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년수가 높은 것. 년수가 높을수록 인삼도 4, 5, 6년산으로 넘어갈수록 그 가격대가 높아지는 것처럼 도라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4년, 5년, 6년산이 유통이 되거든요. 가격대가 더 이제 비싸지게 됩니다. 도라지도 마찬가지로 6년산 이상이 되게 되면 재배도 잘 안 되고 그래 이제 옮겨 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 21년산까지 있고 20년산도 있지만 가격대가 점점점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도라지를 목에 쓰실 분들은 연수가 높은 거를 쓰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알지만 연수가 높을수록 도라지 특유의 아린 맛이 많아지게 되고 쓴맛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라지를 쓰실 때는 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 살짝 데치거나 또 많이 데치거나 조금 더 이제 끓이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도라지를 쓸 수 있는 좋은 방식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집에 기존 조청이 있으면 그 조청에다가 도라지 처음 끓여서 아랫물은 버리고 두 번째 도라지를 푹 익혀서 끓인 그물을 조청에다가 넣고 도라지를 잘라서 조청에 도라지 다리 물과 조청 건더기 자른 거를 넣고서는 또 약불에 조금 끓여가지고 졸여서 그렇게 이제 도라지 조청 형태로 해서 하루에 한두 숟갈 정도 그렇게 드시는 게 또 가장 좋은 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물을 판단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 산에 약초를 캐거나 산에 뭐 나무를 캐거나 할 때 줄기를 또 끊어 보게 되면 줄기에서 그냥 뭐 물이 나오거나 또는 뭐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그런 줄기도 있고 톡 끊었을 때 흰 진액이 나오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약효가 있고 고등식물이냐? 그러면 하얀 진액이 나오는 게 약효가 있는 겁니다. 하얀 진액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약효가 이제 없는 거죠. 이 도라지는 꺾었을 때 대표적으로 하얀 진액이 나오는 식물입니다.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자랄 때 잎이 이제 세 개가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도라지인지 아닌지 물론 보라색이나 흰 꽃을 보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 끊었을 때 하얀 진액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슷하게 이제 보이는데 이제 이파리가 이제 네 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꺾었을 때 하얀 진액이 안 나옵니다. 그럼 비슷하게 보이고 이파리 수도 더 많아서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약효가 없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잔대 한자로는 제니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도라지의 보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파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요거랑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파리가 다섯 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파리 다섯 개가 이제 뭘까요? 인삼이 다섯 개 있는 것은 오가피, 인삼, 산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파리 개수가 많은 게 더 고등식물이고 또 약효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네 개, 그 다음에 세 개. 그러니까 도라지가 아무리 좋지만 인삼, 홍삼에 따라갈 수는 이제 없는 거죠. 사포닌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파리의 수혜 때문에도 이제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제 이파리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또 중요한 거는 커팅을 했을 때 이제 하얀 진액이 나오는 것. 그게 이제 식물이 얼마만큼 이제 고등식물이고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얼마만큼 이제 약효를 주는지까지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도라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또 다른 뿌리 채소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이름은 유명한 더덕입니다. 원래 이제 더덕의 중요한 것은 향인데요. 이렇게 원래는 이제 산더덕은 향이 엄청나죠. 그런데 이제 밭더덕은 코에 갖다 대어야 겨우 이제 향이 날까 말까. 근데 우리가 이 더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더덕을 먹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침도 돌고 아주 맛있습니다. 수분이 많아가지고 밭에서 잘 길렀네요.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우리가 이제 더덕을 먹는 이유는 이 더덕이 뿌리 채소 중에서 식감이 제일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더덕을 먹게 되면 아삭아삭하면서 마치 조리를 잘 했을 때는 육류와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식을 하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뿌리 채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더덕이 되는 겁니다. 더덕은 또 다른 말로 인삼의 친구 또는 인삼의 배우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더덕이 식감만 좋은 뿌리 채소 식품이냐 그런 게 아니라 이 더덕의 특이한 거의 모든 식재료 중에서 유일하게 이 더덕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그 명칭의 어원이 있습니다. 이 더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더하다 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자로 더덕을 찾아보게 되면 가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더덕의 원래 한자어가 가덕입니다. 가덕. 여기 덕은 뭐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인간의 품격을 뜻하는 이 도덕할 때 쓰는 덕이죠. 근데 유일하게 식물 중에서 덕을 더해준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덕을 잘 섭취를 하고 꾸준히 먹게 되면 그 사람의 인품을 높여준다, 인격을 높여준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채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통해서 뭔가 이제 힘을 얻고 면역력을 얻고 뭐 체력을 얻고 단백질을 얻고 미네랄을 얻고 비타민을 얻는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음식을 통해서 덕을 얻는다, 도덕을 얻는다, 인품을 얻는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그만큼 사람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사람의 품격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식물이다라는 뜻에서 가덕, 덕을 더하다. 그래서 한자로, 그래서 그걸 한글로 이제 쓰는 과정에서 덕을 더하다. 그래서 이제 더덕이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본인이 좀 인품이 조금 떨어진다. 아, 나는 조금 뭔가 인격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잘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더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가 더덕. 그 다음에 우리가 더덕 그러게 되면 또 아셔야 될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산행을 할 때 일반인들은 등산을 하시면서 야호 하시고 또 이제 주변의 풍경도 보고 또 이제 그만큼의 어떤 근력을 키우는 목적으로 다니시지만 저희처럼 이제 한약을 다루는 사람들은 산에 가면 가장 먼저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더덕입니다. 여기 이제 이 더덕은 재배 더덕이기 때문에 향이 나지가 않지만 산 더덕은 그 근처 한 20m 근처만 가더라도 그 더덕의 향이 진동을 해서 그 더덕을 찾으러 자연스럽게 이제 가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가다 보게 되면 더덕의 냄새가 점점점 진해지는 곳에 가서 더덕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 중에 하나가 향 말고 두 번째가 잎입니다. 잎. 더덕은 잎이 네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잎이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더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슷하게 생긴 곳에 만약에 비슷하게 생긴 곳에 잎이
다섯 개가 있다. 잎이 다섯 개가 있으면 그건 산삼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더덕의 향을 쫓아가서 잎이 네 개면 더덕, 잎이 다섯 개면 이제 산삼이 되는 거죠. 뭐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덕이 인삼보다는 못하지만 인삼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다라고 전통적으로 보는 것은 이파리 개수가 많을수록 완전 식물이라고 보는 건데, 이파리 개수가 하나가 적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생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덕을 흔히 인삼 대신해서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틀리냐면, 더덕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보음이라고 그래서 몸에 음기를 더해줍니다. 몸에 음기를 더해줍니다. 인삼은 보양이라 그래서 양기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 먹는 음식을, 여름철 특별히 초복, 중복, 말복 때 먹는 음식을 보양식품이다. 보양식품이라고 하는데 뭐냐? 양기를 보충해주는 식품이다라는 거죠.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이 양기 그러면 뭔가 뜨거운 느낌, 더운 느낌인데 더워 죽겠는데 무슨 여름에 보양식품을 왜 먹느냐? 여름에 더위로부터 더위를 날 지켜줄 수 있게 하는 것도 본인의 체온과 온도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더더욱 이제 보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름에 본인의 양기가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많이 쐬게 되면 본인이 양기가 없는 분들은 오히려 냉방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 냉방병에 취약하고 오히려 한여름에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은 양기가 부족한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욱더 여름에 이제 보양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본인이 냉방병은 잘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여름이 더우니까 또 찬 걸 많이 먹게 됩니다. 아도 먹게 되고, 참고로 저도 여기서 아를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름이 덥다고 찬 음식, 뭐 찬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속이 냉해집니다. 그렇게 속이 냉해질 때 더 찬 거를 먹다가 또 복통과 설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속에도 일종의 양기, 체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름철일수록 보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양기를 도와줄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자 약재는 뭐냐면 인삼입니다. 인삼. 이파리가 다섯 개가 있는 인삼입니다. 그럼 반면에 그렇게 양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몸에 음기도 필요합니다. 뭐 아빠 엄마가 다 필요하듯이, 이제 부부가 다 필요하듯이 음기도 필요하고 양기도 필요한데, 음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제 더덕이 되는 거죠. 더덕. 그럼 음기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50세가 지나고 나게 되면 몸에 필요 이상 열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게 되고, 또는 화가 많아서 쉽게 짜증이 나고, 또는 흔히 열받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성격적으로 다혈질이고, 이런 분들은 몸에 상대적으로 양기가 많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인삼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압이 오른다거나 붉어진 얼굴이 더 붉어진다거나 화딱질이 나던 어떤 성격의 그 다혈질 상태가 더 화딱질이 난다거나, 그런 상태가 보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보양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렇게 양기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분들은 음기를 보충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세 이후에 여성분들이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을 할 때는 보험이 필요한데, 그럴 때 대표적으로 더덕이 이제 필요한 거죠. 더덕이. 우리가 보통 이제 출산하고 난 이후에 이제 모유 수유를 목표로 해서 한 달에서 12개월 정도까지 모유 수유를 하시는, 고생하시는 산모들이 많죠. 아무튼 모유 수유를 할 때 하다가 중간에 단유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단유를 도와줄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식혜로 알고 있습니다. 식혜. 그래서 단유를 위해서 엄마들이 식혜를 많이 먹죠. 집중적으로. 그런데 식혜보다도 단유를 하는데 가장 빠른 게 뭐냐? 인삼입니다. 인삼. 인삼을 건삼 중심으로 해서 잘 다려가지고 하루에 한 300cc 정도 먹게 되면 일주일 이내에 단유가 됩니다. 왜냐? 모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몸에서 볼 때는 음기인데 음기가 나오려면 음기를 보충해 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양기를 넣어주게 되면 이 양기 때문에 음기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모유 수유 할 수 없도록 단유가 딱 되는 겁니다. 식혜보다 인삼이 훨씬 더 강력하죠. 홍삼도 단유를 시킵니다. 그러면 반대로
모유 수유를 촉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일반적으로는 모유 수유 촉진을 위해서 많이 먹는 것은 저족이라 그래서 족발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정도 족발을 먹는 게 모유 수유를 촉진하는 건데요. 동물 중에서는 족발이 모유 수유를 촉진한다면 식물 중에서는 모유 수유를 촉진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더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더덕과 인삼이 서로 반대편에 있으면서 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인삼은 모유 수유를 단유시키고 더덕은 모유 수유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산모들이 젖이 잘 안 돌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미역국이고요. 미역국 100만 뷰 미리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 중에서는 이렇게 더덕을 많이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덕과 인삼이 서로 반대편에 있어서 몸이 더워서 힘든 상태인데 내가 면역력을 높이고 싶고 체력을 높이고 싶다라는 분들이 인삼을 드시게 되면 오히려 더 열이 나고 혈압이 오르니까 열이 많은 남성분들은 오히려 더덕을 드시는 게 더 맞고요. 그리고 몸이 차고 손발이 차고 몸이 냉하다고 하는 여성분들은 인삼을 드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 50세 이전의 여성들은 인삼을 드시는 게 좋고요. 또 50이 넘어서 열이 나기 시작하고 갱년기 증상이 있게 되면 더덕을 드시면 되는 것이고 남성들이 50대 이전에 몸에 열이 많을 때는 더덕을 드시는 거고 남자가 50 이상이 지나서 양기가 떨어져서 부인이 두렵고 겁이 나고 집에 들어가기가 힘들 때는 인삼을 이제 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더덕을 평상시에 잘 이용을 하셔서 본인의 인격, 인품, 덕도 기르시고 더덕을 잘 알고 이용하시게 되면 또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